40 이제 뭐 딜이 60대고 그랬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또 사기인 것 같, 그러니까 좀 오버 밸런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힐량은 조금 KD는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. 지금 뭐 60이었나 그런데 괜찮다고는 생각해요. 제나타 버프 그거는 방벽 너머로 뭐 부좌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은 좀 솔직히 아나 안 쓰고 제나타 쓸 것 같고 그냥 계속 누구든 부좌를 걸 수 있으니까. 저는 아나는 그대로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로드오그 때문에 3템을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로드오그를 좀 활용하면은 아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. 지금도 제나타가 많이 나오고요. 아나 있는데 불구하고. 저도 아나의 밸런스는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궁극기도 딱 적당하게 패치가 된 것 같고. 근데 탱커들만 조금 조정하면 아마 아나는 더 줄어들 거예요. 나오는 횟수가. 아나가 쓰이긴 계속 쓰일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수비적인 성향으로 바뀔 것 같아요. 저희 누나 형이나 후 형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고 생존도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. 디바의 성향 때문에. 근데 저는 그냥 모든 문제가 아직 오버워치가 초창기고 캐릭터가 20개가 넘는다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또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힐 있잖아요. 상대방한테 딜러는 80이 달잖아요. 근데 총이 원래 힐용인데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냥 80 그대로 들어가는데 80 데미지가 끝나면 40이 차는 걸로 그러니까 총 절반 데미지가 절반이 되는 걸로. 아나는 일단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꽃실도 되고 테니까 약한 게 아니고 출산을 맞출 시에 티밴도 되니까 그게 너무 치명적이거든요. 그거랑 수면총까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출산을 힐밴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힐 증가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밸런스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.